멀리 있는 별들은 물론 아주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태양 조사는 어떨까요?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 아직 거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태양의 급격한 온도 변화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태양과 전자레인지의 공통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태양과 태양의 층. 먼저 개요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다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에는 지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양의 표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광구라고 하는 대기의 하층인데요. 실제로 이 광구의 온도는 6000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다른 영역에서는 온도도 정말 다양한데요. 깊어질수록 고온이 되고 태양의 중심액에서는 대략 1500만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광구보다 위에 있는 태양의 외층 부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광구 바로 위층에 있는 체층은 약간 저온이고 그 온도는 4000도 정도입니다. 한편 가장 바깥층인 태양의 코로나는 아주 고온으로 그 온도는 100만도 이상에 달합니다. 태양 코로나가 왜 이렇게 고온인지에 대한 이유는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주위보다 월등히 높은 고온의 영역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도 불명확했죠. 이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태양을 조사하는 건 사실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구에서의 관측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이상은 없습니다. 태양 구조의 큰 틀도, 그 화학 조성도, 밝기의 변화 패턴도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앞에 문제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답을 내려면 태양의 탐사기를 보내야 하는데 천체 역학의 법칙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행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태양의 몇 개의 탐사기를 보냈습니다. 그중 태양에 가장 접근한 것이 2020년 발사된 솔라 오비터인데요. 이 탐사선이 탑재한 현대의 강력한 관측기기 덕분에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태양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 덕분에 태양 코로나나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초고온 영역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죠. 자기장, 그리고 태양과 전자레인지의 공통점. 태양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액체 외핵에서 전류가 순환함으로써 발생하는데 태양 자기장은 코어와 광구 사이에 있는 대류권에서 플라즈마가 순환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플라즈마는 방대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 자기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태양 자기장은 어떤 행성과 비교해도 월등한 세기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 자기장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태양 자기장을 구성하는 자력선 배치에는 종종 변화가 보입니다. 이 자력선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분리와 재접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영향으로 태양의 물질 배치가 변화하면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자기장에 의해 태양은 상당히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태양 물질은 주로 태양 내부의 열핵 반응에 의해 과열되고 있지만 자기장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과학자들은 자기장 자력선의 재배치가 태양 대기 상층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력선은 부러지거나 엉키거나 분리되면서 많은 양의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미넌스나 밝은 플레어가 발생하고 그 모습은 지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태양 대기 중에 온도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대체 어떤 원인으로 태양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데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측에 성공한 것은 대규모 자기 리커넥션, 자력선 재결합 뿐입니다. 물론 자기장의 흐트러짐은 굉장하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온도를 상승시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소규모로 끊임없는 자기 리커넥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대규모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이 설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았죠. 소규모와 고온. 거기서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까 소개한 솔라 오비터입니다. 이 탐사기에 탑재된 강력한 기기 외에도 탐사기가 태양에 크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태양 자기권의 소규모 자력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자기권이 엄청나게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신 탐사기에 탑재된 장치에 의해 자기 강도가 거의 제로까지 저하되는 제로 포인트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력선의 재결합이나 이음새 과정은 바로 이러한 제로 포인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력선 각각이 태양의 안쪽에서 광구보다도 고온의 물질을 잡아당기고 있고 나아가 그것이 한층 더 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레인지 효과를 알고 계신가요? 제로 포인트 온도가 천만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이 온도에 도달하는 것은 태양의 최신부뿐이지만 최신부에서는 다소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압력은 광구보다 최신부가 훨씬 높습니다. 과열된 태양의 물질은 아무리 해도 억제할 수 없으며 버스트를 통해 태양의 상층 대기로 운반됩니다. 태양 코로나가 이렇게 가열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태양 코로나에는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오븐을 통과해온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구의 온도 분포가 제각각으로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수수께끼가 아직 완전히 해명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왜 태양의 자기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제로 포인트가 형성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태양 자기권의 형성은 대류권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류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류권은 육각형의 셀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각 셀의 중심에서는 데워진 물질들이 태양 내부에서 올라오는 반면 셀의 변연부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외층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들이 코어를 향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대류권 조사가 아주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인류가 아는 어떤 소재를 사용한 탐사선도 견딜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간접적인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분명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구의 지각을 관통하진 못하더라도 우리는 멘틀이나 코어를 꽤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태양 내부의 조사도 현대의 기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테니 꼭 태양에 파고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건 다시 말해 앞으로도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